우리 언니가 올해 수전 저 아홉수 서른아홉부터에 네. 살짝 이별수가 2, 3년 전부터 들어오기를 시작하셨다 이러셔요. 그러다 보니까 요 분이 지금은 뭐 모르겠어요. 이 분이 궁합으로 이렇게 들어오셨어. 나한테 봐달라고 들어오셨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분이랑의 이별수가 분명히 들어와 있고 공방이라 그래. 아직 결혼은 안 했죠? 네. 궁합 보러 간 거예요? 아, 네. 근데 일반적인 궁합은 아니고요. 약간 특수한 결혼은? 결혼은 네? 보러 온 거야? 계속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 있는지? 예, 계속 만나도 되는지. 헤어졌어요? 아직 헤어진 건 아니고요. 아직 지금. 아니고? 됐어, 잠깐만.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서른아홉부터의 아홉수를 겪으면서 이별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분의 궁합을 볼 적에 언니가 남자처럼 살아줘야 돼요. 그리고 이 남자는 언니가 내가 볼 때 궁합은 솔직히 저는 별로예요. 왜냐면 상충은 아니야. 살에. 근데 원진이나 마찬가지인 거야. 그러면 원수. 원수가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 그러죠. 만나긴 만나. 근데 떨어지면 걱정되고 만나면 으르렁하고 원수가 언젠가는 만난다는 건데 두 분이 살짝 떨어지거나 이별은 없었어요? 아, 사실 지금 같이 안 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동거를 했어요? 네. 동거를 했어? 근데? 지금... 왜냐면 이 남자한테 관제가 들어와 있어요. 왜냐면 이 남자의 운세가 내가 구설, 우리가 구설 12, 관제, 다툼 이런 게 없지 않아 들어와 있어. 요 사람이. 근데 이 사람 보고 조금 조심하시라고 하셔야 될 거야. 왜냐면 내가 같이 말릴 수도 있는 운세다. 이게 이별이 들어오지만 어디 혹시 투자한 거 있어요? 아, 네. 제가 사실 돈을 좀 빌려준 게 있는데. 아, 투자가 아니라 빌려줬다고? 네, 빌려줬고요. 누구한테? 지금 남자친구한테. 요분? 예. 요분한테? 그리고 지금 사실 감옥에 지금 가 그치?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 나왔잖아. 자, 실령님 말씀하시기는 우리 언니가 원지살에 공방에 이별수가 들어왔는데 이분은 관제 구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언니랑 떨어져야 돼요. 근데 아직 결혼을 안 했으니까 내가 모르겠는지 모르겠지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요, 제가 사기꾼이란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이게 이분이 한량 같은 사주의 팔자, 자, 우리 같은 기생의 사주 팔자, 좀 이렇게 좀 뭐라 해야 의시되고 산다라고 하지. 네. 근데 약속을 지킨다고 했지만은 언니 딴에도 일부 종사를 못 하거든? 나이가 이럴지 모르지만 한번 갔다 와야 되거든요. 아니, 사실 갔다 왔어요. 갔다 왔어요? 네. 그래서 이번만큼은 헤어지세요, 돈 받고. 네? 아니, 저는 한 번에 그런 실패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랑 헤어질 생각은 안 해봤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에 근데 중요한 건요, 이분이요, 네. 언니 말고도 제가 볼 때는요, 같이 살았다 그럴진 모르겠지만, 언니 돈을 가져다가 노름을 하고 내가 볼 때는 이게 자꾸만 그 왜 음주가무가 있잖아요? 그런 거가 갖다 한량의 사주의 팔자거든요. 네. 어? 그러니까 정직하게 성실하게 직장인으로 일해서 내가 뭔가를 하는데 사업 자금을 댄 게 아니란 말이야. 노름하지, 이 사람. 네. 그죠? 왜냐하면 두 인연을 가지고 찢어놓겠다 하고 무당이 신령님께서 찢어놓으라는 게 아니라 언니가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는 양반이죠. 네, 맞아요. 그래도 사실은 두 번은 상처는 안 받고 싶잖아. 그러다 네. 보니 내가 물신양면으로 미안한데 위자료도 받았어요? 응? 그러다 보니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 먹고 살라다 보니 언니 같은 경우 직장 못 다녀요. 맞아요. 뭔가 장사를 하든 내가 영업을 한단 말이야. 그런 분이 내가 열심히 벌어서 이분이 콩깍지가 씌인 건 아니야. 처음엔 좋았어. 근데 언니, 이 사람이 언니를 꼬신 게 맞거든. 이 사람이 미안하지만요. 이거 어떻게 만난 거야? 왜냐면 이 남자, 언니 만날 때 이 남자 여자 없었어요? 여자 그냥 편히 말해요. 여자 문제로 몇 번 걸린 적은 있어요. 그죠? 예. 그리고 언니 만나기 전에 남자 여자가 있었어. 여자가 있었어. 네. 그리고 언니 모르겠어. 정리를 해서 언니한테 와서 언니가 이 사람을 물신양면으로 다시는 헤어지고 싶지 않고 아픔을 겪고 싶지 않아서 나름대로는 도와줬지. 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나오면 본인한테 돈도 갖고 잘한다고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야? 네, 기다리고 있어요. 자식 있죠? 네. 응? 그치? 예. 이 사람이 좋아요? 자식이 좋아요? 둘 다 저는... 포기 못해? 네.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뭐에 쉬었다면 쉬었을 수도 있는데 쉬었어. 이 사람이 더 좋아요. 미친 거지. 정신 차려요. 내가 왜 정신 차리려고 하냐면 이 사람이 나와서 뭔가를 또 한다라고 해. 그러면 언니는요. 돈을 또 가져다가 이 사람한테 내가 꿔서라도 빌려서라도 대출이라도 받아갖고 이 사람 물신양면을 도와줄 것 같은데 이 사람 정신 못 차립니다. 헤어져라 고사를 지내는 건 아니고 내가 재수없게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 이 사람 만나면 언니가 앞으로 살아갈 적이에요. 돈이 힘들고 그리고 버림받아요. 그렇게는 안 되고 싶은데요. 근데 몇 번 걸린 거 같아? 걸렸다며? 예, 몇 번 걸렸어요. 근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 그냥 내 아이한테 좋은 새 아빠가 돼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세요? 아니요. 그냥 제가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성격인데 그거를 그때그때 충족을 시켜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못 헤어질 것 같아요. 그때그때 충족시키는 건 언니의 어? 마음의 병, 우울의 병이지만 난 이 사람이랑 언니랑 인연줄이 아니라고 보이고 그리고 언니 미안한데 이 사람한테도 같이 있는 동안 만나는 동안이라도 돈으로 발랐고 맞아요. 명품 사주고 네. 노름빛 대주고 근데도 좋아. 왜? 밤에 성적으로 맞냐? 네. 그러니까 못 헤어지는 거죠. 근데 네. 아이 하나를 생각을 해봐봐. 이 사람이 내 아이한테 잘 했을 수 있는 뭐라 해야 돼? 새 아빠? 이거는 안 돼요. 근데 언니 잘못하면 언니가 뿌리째 뽑혀서 이 사람의 또 뭔가를 금전이 나갈 수야. 근데 언니한테 지금 주변이 이 남자밖에 없기 때문에 또 나갈 수라는 뜻인 거야. 근데 이 사람한테요 뭐 보 변호사비도 대주고 다 해준 거야? 네 해줬어요. 응? 근데 네. 불법인데 불법으로 걸려갖고 들어간 건데. 뭔가 도박 사이트 이런 건가 봐요. 아, 맞아요. 응? 비슷한 거. 그죠? 네. 근데 이 사람 관제 또 있어요. 근데 언니 돈이 또 여기 또 들어간단다. 자식 생각해서 자, 갔다 와서 애엄마죠. 네. 응. 처녀면 내가 뭐라도 안 한다. 자식 생각해갖고 나서 조금은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는데. 내가 자꾸 헛소리 하는 것 같죠. 이 사람이랑 잘 살 수 있는지, 저희가 그래도 끝까지 갈 수 있는지 궁금해서 들어왔는데. 네, 그런데 사실 다른 곳에서도 봤는데 약간 잘 산대? 아니요. 그래서 다른 좋은 쪽의 대답을 듣고 싶어서 제가 찾아온 거거든요, 사실은. 점집 쇼핑하지 마요. 이 인연줄 갖고. 아무리 백날 가서 언니야, 이 사람 갖고 나서 진짜 분명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무당이 여기까지야. 내가 울고로 다는 게 아니라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어. 돈이 그렇게 많아? 가슴이 아프다며. 그거 갖고 네. 내 자식 먹여 살려. 자, 내가 볼 때는 금전이 많은 것도 아니고 혹시 새빵 살아? 네. 어? 예. 그럼 이 사람이 한 건을 제대로 해갖고 내 자식이랑 건사해서 새빵이 아니라 뭐 집도 사준대? 지금 매일같이 그래도 편지가 오는데요. 아, 여기서? 예. 네. 보면 사랑한대? 네. 너밖에 없대? 예. 그리고 나오면 정신 차리고 잘 하겠다고. 못해. 자, 못하고 나는 이 부분 말고 다른 점을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언니는 이 부분 말고 궁금한 거 없죠? 그거 말고는 없어. 왜 없어? 자식을 봐야지. 지금 제가 그냥 그 사람밖에 생각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이게 안 돼. 되는 일이니? 응? 내 애기 옷은 언제 사줬니? 여기 빵 뒷바라지하고 노름빛 대주고 내가 사랑의 눈이 멀어가지고 나 그럴 순 있어. 내 돈이 아니니까. 근데 언니야 언니가 처녀면 아까부터 이해한다 그랬잖아. 엄마로서 좀 살았으면 좋겠고 나 승진 안 내리고 싶어. 그리고 나는 이 인연이 잘 살 수 있어. 이거 안 돼.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사업을 실패를 하고 정상적인 사람이면 모르는데 이 사람은 나름대로 우리 같아에 이렇게 환란이 있는 팔자. 그리고 이 사람은 뭐 박수무당감 아닌 박수무당 신의 줄이 있고 또 미안하지만 건달 아닌 건달에 이 사주에 팔자가 없지 않아 있어서 이 사람은 절대적으로 정상적으로 직장을 못 다녀요. 어떡해. 어? 근데 언니가 가슴 아프게 나온 거를 내 자식을 키워야 되잖아요. 내가 요즘 이런 사례를 많이 해. 네. 그래서 내가 이제 화가 나.
사랑 때문에 눈이 멀어서 자식 교육비까지 날리지 마시고요. 한심한 여자는 아니지만 마음 잡았으면 좋겠고 아무리 점집을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과 궁합을 넣어봐라. 백날 이 사람 니 짝이다 천생연분이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허점을 본 거다. 알겠죠? 그러니 이번 지사 그 편지가 오고 서신이 오는 거에 대해서 감동을 받지 마. 왜 그걸 갖고 질질 짜기도 하나 보다. 네. 그냥 제 입장에서는 진심같이 느껴지니까요. 만나는 건 언니 자유예요. 정신 차리셨으면 좋겠고요. 왜 돈을 가져다가 이렇게 헛돈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안 돼. 어떻게 뭐 안 돼. 부적으로도 안 돼. 안 돼요. 구슬에도 안 돼. 네. 안 돼. 괜찮아요. 뭐 나 이렇게 내가 입맛에 맞춰서 정해볼 수 없으니까. 자, 안 돼요. 안 돼요. 네. 어? 궁금한 거 없어요? 없지. 그러면 어떻게 제가 마음은 당장 안 잡히고 지금 거기에만 신경이 다 가 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무슨 궁금한 게 있겠어. 네 새끼가 사고 수가 나서 지금 다칠 수라고 얘기를 해준 걸 네 머릿속에 들어오니 안 들어오니. 어? 자식을 물어봐야지. 그리고 진짜 이 사람이랑 인연이 아니면 저도 외로우니까 이렇게 조금 내 아이한테 자식이 돼줄 수 있고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저 혹시 연분이 있을까요? 예. 라고 물어를 봐야지. 지금 이 사람한테 꽂혀갖고 네가 지금 꽃달기 일부 직전에서 뭘 물어보니 내가 말한들. 이 사람이랑 잘 살 수 있으니까 부적 사람 부적 쓰겠네? 그런 생각까지 하고 왔는데요. 그죠? 네. 잘 살게 도와줄게. 1,000만 원 주고 가. 됐지? 부적값 1,000만 원이다. 잘 살게 해줄게. 변호사비도 안 되더라. 이 사람한테 몸치냥면하면 변호사비도 안 된다. 어? 저도 안 써주지만. 언니야, 어디 가서 내 부모, 내 자식 조금 그렇게 빌어가셨으면 좋겠고 이 사람 인연 줄 아니다. 어? 자꾸만 내 팔자 뒤집어 먹지 마요. 뭐 더 이상 전 볼 게 없는 것 같은데. 끝까지 자식 새끼 안 물어보네. 아이고야, 사랑의 눈이 멀어도 적당히 멀어야지. 자식을 위해서 그러면 사고 수가 있어요. 진짜요 선생님? 우리 애기 좀 다치나요? 뭐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우는 신용이라도 하셔야 될 거 아니야. 왜 안 궁금하니? 진짜 사고 수가 있어요? 무당이 말하니까 있어. 2년 합의 구세 돈 쓰지 말고 내 자식 사고 수나 가는 데 있어서 그래도 초발언이라도 하고 그러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어미도 아닌 것 같다. 모르겠어. 나는 더 이상 점을 보기가 조금 그런데 본인 같은 경우는 물어볼 거야? 없죠? 네. 없지? 없습니다.